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피부과 노영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항산화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방산에 대한 항산화 기전인데요. 우리 몸의 유전자인 DNA나 세포 내 단백질이나 효소, 단백질, 그리고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인 인지질의 지방산. 이제 이런 것들이 산화가 되었을 때 거기에 전자나 수소 를 전달하게 되면 환원이 되죠. 그렇게 해서 환원이 된 경우가 안정화된 형태입니다. 보통 그 대사에 의해서 또는 담배, 그리고 공해물질, 그리고 뭐 자외선이나 햇빛, 그리고 방사선 등에 의해서 그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고요. 세포 내에 많은 경우에 지방산 쪽에 전자를 뺏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천하물질 라디칼이 생성이 되고요. 이러한 라디칼이 여기로부터 NADH로부터 수소를 이동시켜서 수소가 결합이 되어서 환원된 폼이 됩니다. NADH의 수소가 그 글루타치온 쪽으로 전달이 돼서 환원형이 되고요. 글루타치온 쪽에 수소가 산화형의 비타민C 쪽에 전달이 되어서 환원형의 비타민C가 되고요. 환원형의 비타민C의 수소가 다시 그 토코페롤, 산화형의 토코페롤 쪽으로 전달이 되면 그 환원형의 토코페롤이 됩니다. 그리고 환원형의 토코페롤의 수소가 라디칼에 전달이 되면 환원형에 이러한 물질이 생겨서 안정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잠깐 보시면 PUFA는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에이스드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ROO는 퍼옥실 라디칼, 그리고 RO는 알코옥실 라디칼, 그리고 ROOH는 하이드로 퍼옥사이드, ROH는 알코올 그룹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NAD는 동물에서 주요 대사 과정에서 나오고요. 물론 동물에서도 NADPH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식물에서는 NADDPH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NAD는 동물에서, NADPH는 식물에서로 보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인지질이죠. 여기가 인이고, 지방산. 요 지방산이 산화되었을 때 요거를 환원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방산이 산화된 거를 환원시키는 그림이고 핵 내에서 유전자 쪽이 산화되었을 때 환원시키는 과정, 그리고 세포질에서 어떠한 엔자임이나 단백질, 펩타이드가 산화되었을 때 환원시키는 과정은 요 안쪽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비타민 E와 코큐텐은 지용성 항산화제이고요. 이 코큐텐도 여기에 그려져 있지만 실제는 전자 전달계 과정 중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세포 막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 요두 개는 수용성 항산화제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세포질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알파 리포에게시드는 양쪽성 항산화제입니다. 오늘은 그 항산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